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일본어 영작을 좀 해봐야겠죠? 일본어로 회화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타국의 언어로 한다. 라는 그런 과정,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손으로 먼저, 뇌에서 손으로 출력을 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걸 거치지 않고 되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게 된다면은 그건 해당 국가의 부모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선 전혀 그렇게 될 방법은 제가 보기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어 영작을 할 건데 어떤 말을 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문장을 조금씩 만들어 볼 거고 이 챗GPT의 도움을 받는 것은 문장의 수정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제 경우에는 그냥 대화를 하는 상대 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pretend to be a Japanese person for me to study Japanese with me? 그래서 내가 일본어 공부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네가 일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도 써줬고 일본어로도 써줬죠. 그래서 I like that you provide both. You give me both Japanese and English. Thank you. 고맙다고 일단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일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할 건데, 제가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글쎄, 주제는 뭘로 할까? 글쎄, 시간에 대한 정보도 없다 그러고, 제가 써봐서 아는데,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와 대화를 이렇게 처음에 한다는 건 사람이 있으면 쉬운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나타の名前は 何ですか? 이렇게 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私の名前を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Since my Japanese is still poor Could you also speak in English too? When you speak in Japanese. 그래서 내가 이게 약간 서버가 과부하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주고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요 근래에 조금 하게 되네요. 자, I want you to pretend to be a Japanese person for me to study Japanese with you. When you answer, please Speak both in Japanese and English. 그래서 내가 일본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본인인 척을 좀 해줄래? 그리고 또한 얘기할 때 일본어와 영어로 모두 다 대답을 해주렴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아나타, 아니야. 거기 아까 했으니까 그건 됐고요. 글쎄,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도쿄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글쎄, 진짜 할 말을 모르겠네. 되게 어렵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글쎄. 갑자기 떠오른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의식이 떠올리는 말이,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이 하는 것들을 다 제안을 하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능력치 자체가 이 말을 못한다고 판단되면 무의식이 순식간에 그 선택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집고 나온 문장이 뭐였냐면 방금 전에, 당신은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합니까? 라는 문장이 왠지 모르게 머릿속에 팍 떠올랐는데, 이런 문장을 만들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내가 안할 행동을 찾아내서 그 행동을 해야지 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당신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합니까? 라는 문장은 일본어로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나타와 도노 쿠라이, 쿠라이가 몇 회의 의미를 가진가 봐요. 운도 시마스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네요. 이유니까 이마스. 아나타와 도노 쿠라이 운도 시마스카? 그래서 도노 쿠라이가 몇 회, how often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좀더잘 유추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당신은 얼마나 자주 영어를 공부합니까? 그래서 이걸 일본어로 하면은 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도노쿠라이가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죠? 그래서 아나타와 도노쿠라이 에이고 뱅쿄 시마스카?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영어를 공부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유추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은 이런 문장이겠죠. 아나타와 도노쿠라이를 쓰겠습니다. 아나타와 도노 쿠라이. 도노쿠라이. 그 다음에 그냥 문장, 완연한 문장이 하나 들어가면 되네요.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글쎄. 타베마스카? 먹습니까? 당신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또 새로운, 이게 지금 챗GPT가 계속 에러가 많이 나죠, 그죠? 쓰기가 참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라는 얘기였는데, 도노쿠라이를 조금 오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요? 이런 식으로 얼마 정도, 얼마만큼 이라는 뜻을 갖네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자주는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죠. 안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당신은 얼마나 자주 공부합니까? 라는 문장을 일본어로 만들도록 해볼게요. 아나타와どれくらいの頻度で勉強しますか?자, 우리는 그 차이점을 알아야겠어요. 도레 쿠라이가 있고 도노 쿠라이가 나왔는데 도레 쿠라이와 도노 쿠라이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기다가 물어볼게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도노쿠라이 and 도레쿠라이?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차이점을. 지금 굉장히 쓸게 못 되네요. 슬슬 되게 좀 짜증이 나는데,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돈 내고 쓰라 이건가? 돈 내고 쓰면 쓸만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아니야. 그 정도 제 사용 빈도가 높지가 않아요.
아무튼 도레쿠라이와 도노쿠라이의 차이점을 알아야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도레쿠라이. 도레쿠라이라고 쓰인 게 있나? 진짜 있네요. 도레쿠라이. 그럼 도노쿠라이는 뭐야? 도노쿠라이. 도노쿠라이. 얼마나 자주의 의미로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자주를 누군가가 아티클을 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how to say, how often, how to make, how often question in Japanese.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게 지금 저한테 답을 줄것 같아요. 그래서 도노쿠라이 노 이런 식으로 도노쿠라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open listen to rock music. 와타시와 요쿠 자주 듣는다. rock music 이런 식으로 갔겠죠. 읽지는 않았지만 뮤직을 마마 뭐야? 키키? 키키마스. 자주 듣는다. 키키를 듣다라는 걸로 썼군요. 그래서 키키마스. 자주 듣습니다. 락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도노쿠라이는 안 들어갔죠. 왜냐면은 굳이 질문 문장은 아니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도노쿠라이에 대한 이해는 됐어요. 도레쿠라이 말고 도노쿠라이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문장 만든 게몇 개죠? 하나, 두 개, 세개 정도 나왔어요. 도노쿠라이를 계속 사용을 할 건데, 질문으로 계속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와 도노쿠라이, 얼마나 자주 당신을 만납니까? 아나타, 오, 만나다, 아이마스카? 아이마스카가 왜 한자로 안 나오죠? 아이 마스 왜안 되지? 아이 마스 이렇게 해서 그는 당신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겠고 카노조라고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카노지오. 카노조와 뭐지? 아나타니, 아, 니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당신을인데 당신을에 니가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고쳐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카노지오 와 도노쿠라이 도노쿠라이 그녀의 친구들과 도노쿠라이 카노지오 노 친구니까 도모다치 도모다치 토 누구누구와 아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카노조노 아 카노조 노 도모다치 토모다 치 이게 친구겠죠? 맞나? 도모다치 토 그녀의 친구들과 카페니 아니야 만나다 말고 글쎄 카페에 갑니까? 라는 질문 해볼게요. 토 카페니 카페니 이키마스카 이렇게 해서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카페에 갑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원한 질문이 잘 만들어졌네요. 그렇다면 또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 글쎄요. 제가 만들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How often이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얼마 만에 얼마만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나는 일주일에 하루에 세번 밥을 먹습니다. In Japanese라고 하면은 나오겠죠?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는 하루에 세번 밥을 먹습니다라는 거를 구글 트랜슬레이션으로 나는 하루에 세번 밥을 먹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면은 1日 3回ご飯を食べます。1日1일 3회 1일 3회 1日3回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한 주면은 이치슈 3회 이렇게 되겠네요. 나는 한 주에 1日 3회 아니 이치슈 3회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하주 に3回ご飯を食べます。하주가 아니라 한 주. 週に3回ご飯を食べます。한 주를 이치슈라고 안 하고 그냥 슈라고 써버리네요. 슈니 상카이 고항 오 타베마스. 그래서 상카이 뭐니 상카이 니 상카이 니어 엔카이 이런 식으로 가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로 문장을 만들자면은 나는 하루에 세번 밥을 먹습니다. 라는 문장은 와타시와 시와 이치니치 이치 니치 상카이 이치니 니카이 이치카이 이치카이라고 하나? 아닌 것 같은데 이치니치 상카이는 말고 니카이 카이 니카이 니카이니 이치니치 니카이니 저렇게 나오네요. 알아서 고항 오 타베 마스 나는 하루에 2회 밥을 먹습니다 라는 말을 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냥 일본어로 대답을 해주네. 들어나 볼까요, 한번? 素晴らしいですね。健康的なライフスタイルはとても重要です。他に何か質問がありますか？이해했는데, 굉장하네요. 뭐가 굉장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뭐뭐한 라이프 스타일은 중요하죠. 라고 했고, 또 무엇에 대해서 또 다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일주일, 한 달에 뭐몇 뭐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세차를 한다. 세차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한 달에 한번 세차를 한다라고 하면은 세차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영어로 질문해야겠다. How to say I wash car in Japanese? 일본어로 어떻게, 이런다니까. 오늘만 좀 그러네요. 원래 잘 됐는데. 그래서 세차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차를 한다. 私は洗車をする。센샤오스루 이렇게 해서 세차를 쿠르마를 안 쓰고 센샤오스루 이렇게 센사 센샤 샤 센샤를 쓰네요. 세차를 그대로 센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센샤네요. 번역기가 좋구나. 여기 밑에 이렇게 영어로도 써주고. 그래서 와타시와
이치슈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치슈니 이치슈가 저잘 면자가 나와버렸네. 줄을 어떻게 써야 되지? 윅을 여기다 쓰면은 이게 뭐냐고요? 1週間 이슈캉. 이거는 이제 한 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슈네요. SHU. 이슈를 저렇게 쓰는구나. 다시와 이슈. 저기 나왔죠. 이슈캉이 맨 위에 나왔고 니 이슈니. 모르겠네, 이거는. 그러면은 아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뭐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지 모르겠는데, I wash my car once a week 이라고 만약에 이 문장을 만들면은 와타시와 슈니, 그냥 슈를 쓰네, 바로. 슈니. 한번 들어볼게요. 私は週に一度車を洗います。 지도샤 오 아라이마스 씻습니다를 아라이마스를 세차라고 안 하고 이거를 다른 한자로 썼네요. 약간 모르겠다. 쉽지 않네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문장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요만큼만 정리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답함을 견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영작하지 않으면은 영어 실력 안 늘고 일본어로 작문하지 않으면 일본어 실력 안 늡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